되어 있네요. 뭔데? 오케이. 어? 왜 하나만 했어요? 오케이. 시작. 됐습니다. 네. 오케이. 11이었죠? 12 참고래.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색깔인지 묻고 답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red. Okay,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Okay, 노랗다. It's yellow.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white. It's white. Okay, 그래서 무슨 색깔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이게 뭐죠? 무슨 비행기야? Okay. 들어보세요. 다 들려주는데요. Okay. What color is it? 왜 무슨 색깔인지 물어보는지 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슨 뜻? 무엇? 무슨? 이런 뜻이죠. Color는? 그렇죠. 색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무슨 색깔? 그 다음에 it is는? 그것은? 이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것은 이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it is를 뭐로 바꿔주면? 뭐로 바꿔주면? is it?로 바꿔주면 it is는 온점을 마침표를 찍지만 is it은 뭐예요? 그래서 what color is it이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건 그렇고 그러더라 컬러를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컬러는 어떻게 쓰면 된다? Okay, 그래서 여기에 color o가 두 번 나오는데 다 어 소리 내고 있어. color color color. 그 다음에 빨간 red는 어떻게 쓰면 되죠? 자, 소리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에 소리, 그렇죠? 드 소리는 D죠. 그 다음에 노란은 yellow죠. 뭐 한글로 굳이 써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Y, E가, 일단 에가 짧은 막대기 붙여서 얘 됐고요. yellow. 오더가 오우 된 거 yellow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얀 white인데 white는 이런 소리 나죠? white.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W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H가 있고요. I 일단 T가 먼저 와야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이 white 선생 거예요. white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됐어? 예. 이거야. 네.